평범한 일상 속 동물 친구들과의 하루는 어떨까요? 웃음과 즐거움을 전하는 이색 동물들과의 시간을 지금 만나봅니다. 이색 동물들을 만나러 간다더니 여긴 그냥 평범한 카페 아니에요? 여유롭다. 가을이라서 그런가 역소리도 허전하고 옆에 아무도 없고 쓸쓸하고 가을이 오면 뭐해요? 어? 넌 누구야? 이곳은 바로 앵무새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앵무새 카페입니다.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모습의 앵무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카페는 다른 카페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카페인가요? 저희는 이제 앵무새를 주로 한 이제 앵무새 카페인데요. 앵무새와 체험도 하고 먹이도 주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이제 또 앵무새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색 테마 카페입니다. 책으로만 보던 똑똑한 앵무새들이 눈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신기하고 진기한 재주들을 선보이는 앵무새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 곧바로 다양한 앵무새들을 직접 만져보고 어깨나 손에 올려볼 수도 있습니다. 앵무새랑 생각보다 좀 친해지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주의사항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체험을 하실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앵무새들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시거나 뭐 뛰어다니시거나 그러지만 않으시면 애들이 놀라면은 혹시 또 더 날아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고 만지실 때 좀 가만 살살 네, 아기 다루듯이 그렇게만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앵무새들의 거침없는 매력 발산.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사교성 갑. 애교 덩어리인 앵무새들을 만지고 직접 먹이도 주면 앵무새와 친해지는 건 문제 없답니다. 아이하고 앵무새한테 먹이 주고 하고 계신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처음엔 조금 다가가기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스스럼 없이 앵무새들이 오니까 조금 새로운 경험을 해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한테. 첫째가 새를 엄청 좋아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를 가까이에서 보니까 행복해요. 아, 향기도 좋고 앞서 예쁜 앵무새들도 만나고 왔는데 이번엔 또 어떤 동물을 만나보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운동 시간이다. 운동하러 와라. 자, 얼른 오이라. 우와, 이런 진풍경 보신 적 있으세요? 매 정각만 되면 줄지어 운동하는 흑염소들이 이곳에 터줏대감. 신나게 달리고 난 후 꿀맛 같은 식사 시간도 기다리는데요. 저를 비켜. 내 거야. 이곳에선 이렇게 흑염소들의 하루를 만날 수 있답니다. 정말 많은 염소떼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걸 봤는데 염소들이 뭐 하고 있던 건가요? 아, 네. 그 150마리씩 해가지고 3,000마리를 나눠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염소 운동하는 모습만 보고 끝인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종자별로 해가지고 7종자의 이제 염소들을 다양하게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고 이제 먹이 주기 체험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또 따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백나무 빼곡한 고이 오름 밑에 자리 잡은 자연 친화적인 염소 목장. 이곳에선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염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해남 흑염소부터 산양과 백색 잔앤종 염소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뿔이 없는 애들이 여자죠? 아니에요. 뿔이 가는 게 여자예요. 뿔이 가는 애들이? 네. 이게 가는, 누가 가는 거야? 뿔이 두꺼워. 나 핥았어. 아유, 예뻐라. 안녕. 안녕. 어느새 흑염소들과 아주 친해졌는데요. 이럴 때 사진도 놓칠 수 없겠죠? 귀여움 발산하는 새끼 흑염소들에겐 직접 우유도 줄 수 있습니다. 흑염소를 향한 무한 애정이 솟아날 수밖에 없겠네요.
아우 새끼들 너무 귀엽고 예뻐요. 새끼들은 다 예쁜가 봐요. 저도 여기 와서 염소들 막 새끼들 보고 이러니까 저도 신나네요. 염소가 은미하니까 귀여워요. 오늘의 마지막 이색동물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맺게난 피부와 곱슬곱슬한 털, 사슴 같은 눈망울에 먹성 좋은 인맥까지. 그 주인공은 바로 낙타. 제주에서 낙타를 만날 수 있다고요? 어머, 어쩜 너는 눈도 이렇게 예쁘고 속눈썹도 길고 먹는 것도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먹을 수가 있어. 아니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낙타를 볼 수가 있네요. 예, 얘네들 멀리 한 4년 전쯤에 호주에서 전세기로 날아온 낙타들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영어 단어도 한 4개 정도 알아듣고요. 처음에 교육을 영어로 받아서 영어 단어 한 4개 정도 알아듣고요. 얘 이름은 한치. 이 친구를 타보실 수도 있어요. 낙타를 타볼 수도 있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한번 예. 가보시죠. 낙타는 300kg까지 사람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지능도 높고 온순해 트레킹 프로그램에 잘 적응한다고 하는데요. 앞뒷발이 오른발 왼발이 동시에 이렇게 나가요. 중심만 잘 잡으시면 돼.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지 않게. 그 걸음걸이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낙타 트레킹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 제주만의 바람과 녹지에서 낙타를 타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먹이를 주면서 교감을 할 수 있답니다. 제주에서 즐기는 낙타 트레킹 다들 어떠신가요? 세상에 히잡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우리 자스민 네. 공주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입으실 수가 있나. 낙타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재밌었어요. 완전 낙타 너무 재밌어요. 이게 호주에서 왔다는 소리 듣고 일부러 찾아왔는데 완전 짱이에요. 그 승마하는 것보다 그 안정감 있고 우리 엄마 모시고 오고 싶어. 이 녀석들은 최근 엄청난 화제를 낳은 귀염둥이들이라는데요. 귀염둥이들 치곤 몸집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 낙타들이 4개월밖에 안 된 낙타들이에요. 태어난 지. 애기 낙타네요. 애기 낙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애기 낙타 볼 수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고 지금 4개월인데 거의 제 키만 하잖아요. 엄청 네. 크죠? 예, 그래서 애기 낙타라고 보통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네가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난 고향이 이제 제주도가 된 거죠. 제주에서 태어난 낙타. 정말 신기하죠? 얘들아, 먹이도 잘 먹어서 건강하게 쑥쑥 크렴. 오늘은 이렇게 이색동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요. 제주도에 오시면은 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여러 동물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 오셔서 이색동물과 함께 즐겨주세요. 다양한 즐거움이 넘치는 제주도. 그 중에서도 이색동물과의 체험은 더욱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기분 좋은 가을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이색동물 체험으로 소중한 추억 만들어보세요.